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최초 공서 박해시대 김대건 신부의 첫 사목활동지가 이곳 은희성지다. 1836년 남우방 베드로 신부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된 조선교회의 성소가 결실을 맺은 것, 김대건 신부가 초기 박해의 눈을 피해 사목활동을 했던 길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도보순례의 길이 열린다. 은희 성지를 출발해 미리내까지 걷는 순례의 길. 은희 골배마실에서 김대건 신부의 무덤이 모셔져 있는 미리내까지는 산행 30리 길이다. 대건의 아명은 제복이요, 보명은 지식이다. 첩첩산중 뱀마을, 즉 배마실이라 불리던 골배마실은 한국 최초의 방인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김대건의 가문에서 처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1814년 해미에서 순교한 증조부 김진후였다. 그는 이존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후 군수의 벼슬을 버리고 신앙에 전념했던 인물이다. 김대건 신부는 성 김재준 이냐시오와 고 울술라의 장남으로 1821년 충청도 솔묘에서 출생했다. 그의 조부 김택현과 가족들은 박해를 피해 충청도 솔묘에서 용인으로 피신하여 골배마을에 정착했다. 이때 소년 김대건의 나이는 7살이었다. 김씨 일가는 김진후로부터 김대건 신부까지 30여 년 동안 4대가 순교의 월계관을 썼다. 17세의 어린 청년 이민식 빈첸시오. 그는 달포간 한강 백사장 모래흙에 아무렇게나 감회장돼 있던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머리는 이불보에 곱게 싸서 가슴에 안고 유체는 걸방을 걸어 등에 맨 채 험한 산길 150여리를 닷새 동안 걸어 자신의 선산이 있는 미리내에 안장했다. 훗날 92세의 이민시공은 오기선 신학생에게 이렇게 회고해 주었다. 성모님, 순교한 당신의 아드님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찾게 해주시고 들키지 않고 신부님을 무사히 옮겨 모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은희성지에서는 이와 같은 이송길을 김대건 신부의 신앙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고자 기도하며 순례하기 시작했다. 은희에서 미리내에 다다르기까지 넘어가는 신망의 세 고개는 김대건 신부의 거룩한 순교 정신을 기념하는 비가 각각 세워져 있다. 마지막 도보순례의 길이 끝나면 사제는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낭독한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보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내글러라. 우리는 또한 이곳 은희에서 한이형 라우렌시오 성인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은희의 전교회장으로서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포졸들이 공범을 대라며 자신의 집 대들보에 달아놓고 처참한 고문을 가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한이형 성인은 1846년 9월 20일 서울로 압송돼 교수형에 처해졌다. 김대건 신부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성지어머니 너무 기쁨이 넘치고 내가 눈물이 나. 진짜 감격돼가지고. 항상 그 마음의 훈훈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갈 수 있어서 저는 은희 성지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김대건 신부님은 폐렴 주교님의 뜻을 받들어 1846년 6월 20일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호 부제를 입국시키기. 김대건 신부님 그 DVD도 보고 영국도 하니까 참 재밌었어요. 스키만 타고 이렇게 노는 건 줄 알았는데 미사를 드리면서 신앙심도 많이 생겼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성지에서 스키 캠프를 기획하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취지로 스키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 상해에 있던 김가항 성당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옛 모습이 사라져 볼 수 없게 된 김가항 성당이 이제 곧 이곳 은희 성지에 복원되는 일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커다란 신앙적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청소년 영성 수련장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